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주차 때문에 차 돌리시는 분이 있어서 약간 늦어졌는데요. 저희 성장과 절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위원 정현하고요.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했던 거 약간만 리뷰를 하면은요, 저희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잖아요. 개인 사업은 개인 업주가 경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그런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이 기업 경영상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형태를 변경하는데 어떻게 변경하는지 법적인 절차를 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것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비교해 드렸어요. 그래서 왜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랑 이렇게 뭐가 다른지,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이 세율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도 개인사업자를 만나고 왔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 8,800에서 1억 5천 사이세요. 그러면 세율이 얼마예요? 35%예요. 네, 거기다가 지방세 플러스하면 38.5%. 거기다 이제 건보료가 또 추가가 되겠죠. 저희가 거의 이제 7% 이상이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거의 45%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는 그 순이익이 조금 더 해서 뭐 1억 5천이다. 그럼 이제 거의 50%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님도 오늘 만났던 대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종소세를 6월에 이제 성실신고 때문에 내는데 다못 내서 카드로 내신대요. 예. 그리고 대출받아서 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인 사업자하고 이제 법인 사업자로 이거를 변경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제가 장단점도 비교를 해드렸어요. 근데 방법을 조금 아시면 개인 사업자 하시면서도 이제 법인에 대한 한 번도 안 가보셨으니까 되게 불안해하시고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법인으로 갔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이제 배당으로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배당으로 나 혼자만 받는 게 아니죠. 자녀들, 손자녀까지 다 해서 나눠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분산으로 이익을 나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제가 세금도 지난달에 이렇게 예시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법인 전환을 왜 해야 되는가? 거기서 보면 소득 세율이 제일 큰 차이라고 했죠. 그 개인 사업자는 소득 세율이 7단계예요. 이렇게 6.6%부터 시작해서 46.2%까지.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나 건보를 합치면 5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어떻게 돼요? 11%에서 22%. 네. 이렇게 딱 거의 200억까지, 당기순이익 200억까지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2억까지는 11%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세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사업자 하시는 대표님들이, 아, 내돈내 맘대로 못 쓴다. 이게 가장 큰, 그렇죠. 예, 그렇게 알려 네, 많이 하시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하신다 그러는데, 제일 첫 번째가, 개인사업자는 이렇게 필요할 때 빼고 넣고, 이거를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그걸 못 하셨는데, 법인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저희가 영어권을 평가를 해드려요. 이게 또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근데, 점점 제가, 이 영어권을 평가를 해드렸을 때, 5년 전에 해드렸을 때는 이 80%가 비과세였거든요? 그러면 20%만 기타 소득세로 내시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개인사업자 하시던 분이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셨는데, 올해는 이게 60%가 비과세예요. 네, 그래도 크죠? 네, 왜냐면, 3억을 가져오려고 해도 3억에 대한 세부관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3억이면은 종합소득세 몇 프로를 내시는 거죠? 보증금이 40%, 아니에요? 아니요.
개인사업자 했을 때 아, 40% 40%입니다. 이상이죠. 네. 근데 40% 이상에서 거기서 떼면 50%거든요. 근데 50%를 내시게 되면 3억을 했을 때 1억 5천을 세금으로 내죠. 근데 이 영업권을 하시게 되면 3억을 영업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60%가 비과세예요. 그럼 얼마일까요? 3억에 60%. 1억 8천. 그렇죠. 1억 8천이 비과세예요.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네, 1억 2천에 대한 것만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1억 2천에 대한 구간은 35%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기타 소득세만 내시고, 그리고 5년 동안 이 3억 원을 법인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법인의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법인세도 굉장히 감하게 되고, 법인 개인에서는 종소세를 내시지만 법인에서는 대표님이 어떤 세금을 내시죠? 근로소득세. 예, 이제 근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업소득에서 이제 근로소득으로 바뀌시는 거죠. 그래서 그 근로소득을 이 영업권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근로소득세도 완전히 적게 내시는 거죠. 어떤 대표님은 자기 본인의 그 급여를 책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영업권으로만 가져가세요. 이미 세금 다 내신 거라 세금 없이 다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영업권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은 법인대로 5년 이상 이거를 비용 처리로 떨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법인세 절감되고 소득세도 절감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또 대부분 지금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성실신고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뵀던 대표님은 제조업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작년에도 14억을 하셨고 올해는 15억 가까이 되신대요. 그럼 계속 성실신고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은 법인 전환을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렇죠. 당연히 하셨어야죠. 5천 이상이면 하라고 하던데. 제조업은 지금 7억 5천이 성실신고 대상이에요. 네. 요거는 지금 매출량이 하는 거죠? 네, 매출이죠. 매출량? 네, 매출. 매출. 네, 매출이 7억 5천인데, 이 제조업에서 보통 이제 하시게 되면 다 10억이 넘으시거든요. 작년, 재작년에서 저희가 이제는 재작년에는 10억이었어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7억 5천. 내년 2020년에는 제조업이 얼마가 성실신고냐면 5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법인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한 시간 전에 만났던 대표님은 법인이신데 5억이세요, 매출이. 네, 세금 거의 내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성실신고를 개인사업을 하시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무를 하실 때 격리하시는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게그 영업이익을 줄일 수가 없대요. 성실신고는. 왜냐하면 동종업계에 만약에 10억 매출을 한다 그러면은 20% 이상은 아니면 10% 이상은 업종별로 그 영업이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결손이 나도 이거는 잡아야지 세무조사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장세무사님 쪽에서도 맞추라고 할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개인 사업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계속 악순환에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법인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나면 마이너스 처리를 결손 처리를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 고민하시는 거를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의 각종 절세 혜택이 있었어요. 대표 이사님의 보수 또 접대비 각종 에 따라서 각종 절세 혜택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익 실현이 용이하죠. 왜냐하면 보수 상여든 근로소득 있고 배당하고 지분을 했든 이자 배당 주주와 임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인은 대외 신용도가 또 증가되죠. 그리고 또 저희가 요즘
이 정책 자금을 하면서 가장 크게 또 얘기하는 것이 R&D를 할수 있다는 거. 정부 과제에서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당연 우선시가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저희가 가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을 하고 요번달하고 더 법인을 많이 해드렸어요. 예, 왜냐면 R&D를 좀 이용하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추가한 요 사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법인 전환할 때도 똑같이, 예, 제가 그 넣어드렸는데, 혹시 요 뒤에 있네요. 노트북 뒤에. 네. 좀 작지만 한번 그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무사님의 영역이에요. 법무 파트인데, 제일 처음에 신규 법인 설립하면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상호가. 네. 그래서 주식회사는 앞에 붙여도 되고, 뒤에 붙여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상호를 할때 법인은 중복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알아볼까요?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이트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검색 사이트가 어딘지. 아, 인터넷 대법원. 네, 대법원에 치시면 국세청은 아니고요. 대법원. 이거 법무 파트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대법원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호 검색이라고 오른쪽 맨 아래에 아니, 왼쪽. 아, 그쵸. 네. 왼쪽 제일 밑에 상호 검색이라고 돋보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는 상호 검색을 하시는데 그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제가 오늘 검색한 데는 고양시 일산 동구 사례현동이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고양시로 바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네, 경기도의 의정부. 의정부 법원의 고양시 지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뭐 김포도 있고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그 지역마다 누르셔가지고는 그 지역에 이 회사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을 하셔야지 돼요. 전국으로 하시면 엄청 많겠죠. 네, 그러니까 그 지원 지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국 중복이 아니고 지부 네, 지원 지원. 아 지원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하시기가 힘드시죠. 그 지역별로 나눠 있으시니까 그 지역에서만 없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점 주소는 꼭, 도로명으로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은 저희가 지금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예전에는 5천만 원이 이제 그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래전부터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100만 원부터 가능한 뭐 100만 원이든 100원이든 다 가능한데 대부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1천만 원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액면가는 5천 원, 뭐 100원, 500원 이것도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근데 저는 만 원으로 해봤고, 그래서 발행 주식 수는, 1,000주. 그래서 1,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원 현황이 있는데요. 요즘은 1인 대표이사도 되죠. 그래서 1인 대표이사. 이게 자본금 10억까지는 가능하십니다. 근데 자본금 10억 이상부터는, 10억 미만은 1인이 가능하시고, 10억 이상부터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2명. 해서 이사가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도 10억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10억 미만은 감사는 없어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조사보고인이라고 나와요. 주식을 갖지 아니한 조사보고인 한 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넣습니다. 이 감사는 넣었다가 이제 나중에 빼도 됩니다. 그리고 주주 현황을 보시면 여기 대표 본인에서 대표 본인이 100%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차등 배당을 위해서 가족분들, 소득 없는 분들을 뭐 5%, 10%, 3%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보통은 이제 100%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요즘은 좀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회사의 사업 목적이에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디자인 회사를 이제 설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내 장식업, 환경 디자이너, 건축 공사업, 이렇게 인테리어 이런 거 다양하게 다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 플러스 요즘은 다 이제 공장을 가지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공장을 사실 경우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도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 사업에 부대 사업 일체, 각 사항에 부대 사업 일체 이렇게 넣으시면 거기에 대한 부대 사업들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이런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지 된대요. 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고 방법은 그 지역에 이제는 지역 신문에 내셔도 되고, 저희는 이제 매일 경제 신문에 냈습니다. 자본금 잔고 증명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본금에 그 잔고 증명하는 것들을 대부분 대표님들께서는 그냥 본인의 통장 있는 거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는 분이 있어요. 에이, 내 잔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막 그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그 은행에 있죠. 그 해당 은행에 가셔서 잔고 증명서를 서류 한 장을 받아오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는 법무팀에서 아니면 법무사님이 이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기타 필요 서류 및 비용들 여기 있는데요. 글씨는 잘안 보이시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법인을 세우려면 대표님의 인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표 이사하시는 분의 인감 한 통과 개인 인감 도장.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주가 미성년자가 있으면 자녀 중심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한통 있고, 그 다음에 임원이 되신다면 임원은 이사 감사는 인감 증명서 한 통씩, 그 다음에 대표 이사는 주소 이력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네, 과거 이력이 다 나와야지 돼요. 네, 그리고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주민등록 등본하고 인감 하나 한통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설립 비용은 법인 설립의 등록 면허세. 그러니까 건설업 같은 경우는 그 항목에 따라서 그런 등록세가 필요하거든요. 면허세가. 그래서 그런 사항이나 그다음에 그런 면허가 없으시면 등기 비용, 각그 자본금에 따라서 기본 등기 비용과 지방 교육세 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보신 본점 임대차 계약서 법인 면허 전환 사전 협의 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는 개인 사업자 하실 때는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잖아요. 근데 법인으로 하시게 되면 법인 이름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이렇게 하시고 임대차 계약서 다시 이 등기에 있는 사업 그뭐 주식회사 땡땡 디자인 이면은 그 그걸로 해서 다시 쓰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그렇게 쓰셔서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세무서 가서 대표님이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대행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기하고 전관하고는 이제 법인 등기 이렇게 해서 다 나오는 거고요. 법인 인감 도장이 그때 나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법인 통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대표님들께서 이제 그런 순서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예,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인 카드도 다 만드시고, 네, 하나의 은행에서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두세 개 이렇게 똑같이 만드셔도 돼요. 법인 명의의 그런 통장을 또 카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새는 하루에 몇개 이상 물고 발급이 안 돼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하려면 DJ 카드로. 네. 저도 지금 하나 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네. 일단은 그냥 개입 사업체가 있고 네. 법인 등록을 했어요. 근데 네. 나중에 질문해도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개인 사업자를 하시다가 이제 법인으로 또 법인 또 하나 가지고 계시고 제가 만나본 대표님들 중에서 법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10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완전 그쪽 지역에서는 유지시죠. 근데 이제 그걸 다 쪼개서 또 가지고 계시고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도 사업자만 이렇게 자랑 이렇게 하시면서 15개 사업자가 있다고 개인 사업자가.
요즘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점점 안 되죠. 차명이 안 되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네, 소득을 다 분산을 시키셨던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요거 보시면 법인 설립 이후 저희가 이제는 요런 관리되는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법인은 어렵다. 그리고 법인으로 갔다가도 다시 개인으로 오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정관의 재정이거든요. 사내 이사 감사 취임하는 거. 그리고 이사의 책임 한도 감면. 개인 사업은 개인 사업자 그 대표님이 모든 권리와 책임을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법인은 그 주식의 이제 퍼센트만큼만.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책임 감면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에 대한 것도 3배수 이상, 뭐 6배수 이상 요렇게만 고까지만 그렇게 이제는 책임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간 배당하고 자사주 관련 근건데요. 이게 자사주는 대기업에만 있었었잖아요. 근데 2012년에 법이 바뀌면서 중소기업도 할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자사주를 하고, 그다음에 자사주가 뭔지 아시죠? 이게 줄임말이라서 좀 모르실 수도 있으셔서, 자사주가 자기 주식이에요. 자기 회사 주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이 100%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회사에다가 주식을 팔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럼 법인에서 이제 회사를 그 주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예전에 이제는 주주가 3명 있어야 되고 5명 있어야 되고 발기인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전에 2002년 전후로 해서 그럴 때 주주가 5명이었는데 한 주주가 나는 여기 주식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겠다. 회사에다가 이 주식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주 중에서 아무도 그때 사지 않겠다. 그러면 한 사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사주를 그렇게 관련해서 하실 수 있고, 또 자사주를 가지고 뭐 스탁옵션이나 스탁그랜트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중간배당이 뭐냐면, 중간배당은 정기배당은 이제 결산하시고 3월에 이제 정기배당을 하실 수 있는데, 돈의 흐름이, 현금 흐름이 그때 녹록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월부터 결산하기 전까지 12월 이런 뭐 전까지 해서 저희가 중간 배당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금 흐름이 좋을 때.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중간 배당을 하시는데, 이 중간 배당 규정에 또 아래 항목에 들어가면 차등 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차등 배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법인을 하시게 되면 이게 법무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죠. 네, 어렵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대신 해드리니까 대표님께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시면 대표님이 듣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는 자본금 10억 이상 되시는 그런 회사도 많이 상담을 해드리는데, 그럴 때도 거기 이제 차등 배당하시고 중간 배당을 하시면 의외로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는 다 지분대로 그렇게 30% 있으면 대표님이 소득도, 근로소득도 뭐 1억 5천, 뭐 2억 가져가시는데, 이 배당도 또 그만큼 또 지분대로 가져가시면 엄청 소득이 많아지시잖아요. 그게 2천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종소세에 또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뭐 세금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냈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분산을 시켜드리니까 차등배당으로 훨씬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행주식도 종류주 포함하실 수 있고 안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급납입의 상계 규정, 요 출자전환 하시는 규정이 대부분 정관에 보면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회사들을 보면 이 규정이 없어서 나중에 가수금도 출자전환하실 수 있고 영업권도 출자전환하실 수 있고 특허도 이렇게 그 영어권처럼 해서 그 자본금을 이제 출자 전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특허권을
평가를 해서. 근데 이런 규정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관에 요 규정도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하고 감사제도, 어떻게 이사는 어떻게 하고 감사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 양도 제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가족 주주인데 가족 주주가 아닐 경우가 있어요. 동업하실 경우, 그다음에 또 주식을 이제는 그 회사 직원들한테 해서 몇 프로씩, 20%씩, 30%씩 회사 직원들한테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양도 제한 이거를 걸어놓지 않으면 혹시 이제 다른 쪽 상대 경쟁 회사에서 이 직원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주를 매수해서 이 저기를 가져가면 주식을 가져가면 굉장히 위험한 게 주식의 3%만 있어도 그 회사의 그 내부 그 문서를 보실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걸 요청을 하면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가족이 아닌 타인한테 갔을 때는 꼭 주식 양도 제한을 걸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원 보수, 퇴직금, 유족 보상금. 요번에 저희가 개정 세법이 새로 개정 세법 안이 나왔죠. 7월에, 7월 말에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이제 법인에서 주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그 임원의 퇴직금이 변경이 됐어요. 기존 이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배수거든요. 퇴직금의 배수가.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는 두 배수예요. 예, 한 배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 정산이 가능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가 해당되시는 대표님들한테는 이거를 미리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저희가 이제는 퇴직금 중간 정산해서 3배수로 해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챙겨두시면 대표님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정보가 되시는 거죠. 미리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유족 보상금도 규정에 다 있어야지만 요거는 되시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모든 그 법인의 임원은 보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무보수예요. 원래 이사들은 네. 뭐 공은 배당만 가고. 네, 이사가 주식이 없으면 배당도 없죠. 네, 무보수로 일하는 건데, 이 정관에 이렇게 임원 보수 규정과 퇴직금 규정, 유족 보상금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정관에 해놓기 때문에 이 정관이 대표님들과 이사님들, 그리고 뭐 감사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각 사항마다 뭐 특별 그 주총이 있을 수 있고 또 보통 결의 주총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맞게 그 법적인 절차대로 그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하고 규정 정비 이런 거 근로계약 제가 많이 보면 10인 정도 되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안 하시는 게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꼭 쓰셔야 되고, 그거를 도장 찍어서 하나를 사원에게 근로자한테 꼭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 명부 가지고 계셔야 되고, 비밀유지 서약서, 또, 10인 이상일 때는 취업 규칙 반드시 신고하고, 또, 이렇게, 볼수 있게 해놓으셔야 되고, 법정 의무 교육들이 있어요. 뭐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성교육, 성차별, 네, 그쵸. 안전교육. 그거는 이제 30인 이상. 안전교육은, 그리고, 5인 이상이 된다. 1인이어도 해야지 돼요. 네. 정보보안교육. 개인정보 아, 개인정보. 보안에 그거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장애인 아, 인식 장애인. 개선, 네, 그 교육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법정 의무 교육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지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권 평가,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개인은 60% 비과세, 네, 5억 있을 때는 3억을 비과세하고 2억에 대한 것만 기타 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5년간 20%씩 비용 처리를 해서 법인세 절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법인 전환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저희가 영어권으로 평가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분 이동과 증여도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하면 제가 말씀드린 여기 정관 재정에서 지분 이동하고 이런 것들 자사주에서 이익 소각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표님들의 이제 가지급금을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카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좋은 게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소 설치. 네, 요거 운영하는 건데요. 연구개발비 총액의 25% 감면이에요. 그리고 제조업 하시는 분들 특히 금융하실 때 금융비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되거든요. 이것도 연구소가 있으면 다 연구 경상개발비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게 되고요. 요게 그 연구개발비에서 이 절감 법인세 절감 받으시는 거는 5년간 2월 공제가 돼요. 내가 세금이 낼게 1,000만 원이다. 그런데 연구개발비 총액의 25%는 2,000만 원이에요. 그럼 1,000만 원을 공제받고도 1,000만 원이 남죠. 그럴 때는 5년 동안이나 계속 2월 돼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리고 연구원은 월 소득 20만 원의 비과세를 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후 관리와 연구 개발 활동 조사 보고서를 올해부터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보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것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법인 운영을 조력을 하는데요. 정례 미팅을 통한 법인 운영 조력을 해드리고 있고요. 매달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 보수 상여를 근로자는 한번 정하면 그걸 쉽게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대표님들 그리고 임원진들은 좀 탄력적이에요. 이거를 계속 바꾸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매출이라든지 이익, 영업이익 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세팅을 다시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는 저희 회사 중에서 건강식품을 파시는데 굉장히 대박이 난 거예요. 작년에는 150억 매출이었는데 올해는 900억 예상, 1000억 가까이 이제 매출이 예상이 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그 순이익이 따지면 얼마가 되겠어요? 작년에도 150에 3억이 당기 순이익이었는데 요번엔 1000억에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수하고 상여 이제 다시 세팅해드리고, 그 배당, 중간 배당 해드리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의 가치도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결산 가기 전에, 12월 전에 그런 걸 가결산하고 중간결산해서 다시금 이렇게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보통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아, 법인을 전환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는 사항마다 다 달라요. 제가 이제 다음 달에는 법인 전환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인 전환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시는 방법이 뭐 포괄사업 양수도, 그쵸? 포괄사업 양수도 방식이 있고 세관면 포괄사업 양수도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부분사업 양수도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세관면 현물 출자 방식도 있어요. 왜 개인의 이제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는 현물 출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본금을 이제는 그 현물로 대신 출자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다섯 번째는 중소기업 통합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크게 보시는데, 요거 방식마다 시간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법인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이 어떤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걸 하실 수 있는지에 따라서 뭐한달 내에 하실 수도 있고 6개월, 1년이 걸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이제 포괄사업 양수도 방식이시거든요. 근데 포괄사업 양수도 방식을 하시게 되면 개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은행의 부채까지 다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행에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되고, 은행에서 상관없다 그러면 이제는 바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됐을 때한뭐그 빨리 서류를 또 대표님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잔고 증명서, 뭐 인감 이런 것들을 준비를 빨리 해주시면 거의 2주에서 한달 고대 이제는 법인을 저희가 이제 전환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장세무사 쪽에서도 결산을 빨리 해서 넘겨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은 한 달에서 세달 사이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네, 또 질문. 질문은 여기 나중에 끄고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 네, 그럴까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또 많이 강의를,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공경이 신청했어요? 아, 지금 신청하셨다고 지금 연락 와가지고. 네. 시작해요. 어떻게? 어째 많은 모양이 주잖아요. 여기 자리신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있는데 여기 가방도. 그 선생님, 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자리신가요? 네, 여기 앉으신. 네, 좋은 자리 맡으시고. 아니, 아니, 이걸 안 좋은 자리는 제가. 어떻게 협약은 좀 하셨어요? 지금 조건. 네. 아, 조건 하셨구나. 지금 뭐 협약 많이 하셨죠? 아니요, 저는, 저희는 보험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주차 때문에 차 돌리시는 분이 있어서 약간 늦어졌는데요. 저희 성장과 절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위원 정현하고요.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했던 거 약간만 리뷰를 하면은요, 저희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잖아요. 개인 사업은 개인 업주가 경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그런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이 기업 경영상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형태를 변경하는데 어떻게 변경하는지 법적인 절차를 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것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비교해 드렸어요. 그래서 왜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랑 이렇게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이 세율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도 개인사업자를 만나고 왔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 8,800에서 1억 5천 사이세요. 그러면 세율이 얼마예요?
35%예요. 네, 네, 거기다가 지방세 플러스하면 38.5%. 거기다 이제 건보료가 또 추가가 되겠죠. 저희가 거의 이제 7% 이상이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거의 45%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는 그 순이익이 조금 더 해서 뭐 1억 5천이다. 그럼 이제 거의 50%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님도 오늘 만났던 대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종소세를 6월에 이제 성실신고 때문에 내는데 다못 내서 카드로 내신대요. 예, 그리고 대출 받아서 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면 개인사업자하고 이제 법인사업자로 이거를 변경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제가 장단점도 비교를 해드렸어요. 근데 방법을 조금 아시면 개인사업자 하시면서도 이제 법인에 대한 한 번도 안 가보셨으니까 되게 불안해하시고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법인으로 갔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이제 배당으로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배당으로 나 혼자만 받는 게 아니죠. 자녀들, 손자녀까지 다 해서 나눠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분산으로 이익을 나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제가 세금도 지난달에 이렇게 예시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법인 전환을 왜 해야 되는가? 거기서 보면 소득세율이 제일 큰 차이라고 했죠. 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이 7단계예요. 이렇게 6.6%부터 시작해서 46.2%까지.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나 건보를 합치면 5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어떻게 돼요? 11%에서 22%. 네. 이렇게 딱 거의 200억까지, 당기순이익 200억까지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2억까지는 11%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세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사업자 하시는 대표님들이, 아, 내돈내 맘대로 못 쓴다. 이게 가장 큰, 예, 그런 이야기 많이 네, 많이 하시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하신다 그러는데, 제일 첫 번째가, 개인사업자는 이렇게 필요할 때 빼고 넣고, 이거를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그걸 못 하셨는데, 법인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저희가 영어권을 평가를 해드려요. 이게 또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근데, 점점 제가, 이 영어권을 평가를 해드렸을 때, 5년 전에 해드렸을 때는 이 80%가 비과세였거든요? 그러면 20%만 기타 소득세로 내시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개인사업자 하시던 분이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셨는데, 올해는 이게 60%가 비과세예요. 네, 그래도 크죠? 네, 왜냐면, 3억을 가져오려고 해도 3억에 대한 세부관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3억이면은 종합소득세 몇 프로를 내시는 거죠? 40%, 아니요. 개인사업자 했을 때 40% 이상이죠. 네. 근데 40% 이상에서 거기서 떼면 50%거든요. 근데 50%를 내시게 되면 3억을 했을 때 1억 5천을 세금으로 내죠. 근데 이 영어권을 하시게 되면 3억을 영어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60%가 비과세예요. 그럼 얼마일까요? 3억에 60%. 1억 8천. 그렇죠. 1억 8천이 비과세예요.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네. 1억 2천에 대한 것만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1억 2천에 대한 구간은 35%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기타 소득세만 내시고, 그리고 5년 동안 이 3억 원을 법인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법인의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법인세도 굉장히 감하게 되고, 그 법인 개인에서는 종소세를 내시지만 법인에서는 대표님이 어떤 세금을 내시죠? 근로소득세. 예, 이제 근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업소득에서 이제 근로소득으로 바뀌시는 거죠. 그래서 그 근로소득을 이 영어권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근로소득세도 완전히 적게 내시는 거죠. 어떤 대표님은
자기 본인의 그 급여를 책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영어권으로만 가져가세요. 이미 세금 다 내신 거라 세금 없이 다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영어권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은 법인대로 5년 이상 이거를 비용 처리로 떨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법인세 절감되고 소득세도 절감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또 대부분 지금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성실신고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뵀던 대표님은 제조업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작년에도 14억을 하셨고 올해는 15억 가까이 되신대요. 그럼 계속 성실신고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은 법인 전환을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렇죠. 당연히 하셨어야죠. 5천 이상이면 하라고 했는데. 제조업은 지금 7억 5천이 성실신고 대상이에요. 네. 요거는 지금 매출량이 하는 거죠? 네, 매출이죠. 매출량? 네, 매출. 매출. 네, 매출이 7억 5천인데, 이 제조업에서 보통 이제 하시게 되면 다 10억이 넘으시거든요. 작년, 재작년에서 저희가 이제는 재작년에는 10억이었어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7억 5천. 내년 2020년에는 제조업이 얼마가 성실신고냐면 5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법인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한 시간 전에 만났던 대표님은 법인이신데 5억이세요, 매출이. 네, 세금 거의 내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성실신고를 개인사업을 하시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무를 하실 때 격리하시는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게그 영업이익을 줄일 수가 없대요. 성실신고는. 왜냐하면 동종업계에 만약에 10억 매출을 한다 그러면은 20% 이상은 아니면 10% 이상은 업종별로 그 영업이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결손이 나도 이거는 잡아야지 세무조사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장세무사님 쪽에서도 맞추라고 할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개인 사업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계속 악순환에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법인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나면 마이너스 처리를 결손 처리를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 고민하시는 거를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의 각종 절세 혜택이 있었어요. 대표 이사님의 보수 또 접대비 각종 에 따라서 각종 절세 혜택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익 실현이 용이하죠. 왜냐하면 보수 상여든 근로소득 있고 배당하고 지분을 했든 이자 배당 주주와 임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인은 대외 신용도가 또 증가되죠. 그리고 또 저희가 요즘 이 정책 자금을 하면서 가장 크게 또 얘기하는 것이 R&D를 할수 있다는 거. 정부 과제에서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당연 우선시가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저희가 가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을 하고 요번달하고 더 법인을 많이 해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R&D를 좀 이용하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추가한 요 사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법인 전환할 때도 똑같이 예, 제가 그 넣어드렸는데 혹시 요 뒤에 있네요. 노트북 뒤에. 네. 좀 작지만 한번 그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무사님의 영역이에요. 법무 파트인데, 제일 처음에 신규 법인 설립하면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상호가. 네. 그래서 주식회사는 앞에 붙여도 되고, 뒤에 붙여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상호를 할때 법인은 중복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알아볼까요?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이트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검색 사이트가 어딘지. 국세청 아니야? 아, 인터넷 대법원. 대법원?
네, 대법원에 치시면 국세청은 아니고요. 대법원. 이게 법무 파트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대법원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호 검색이라고 오른쪽 맨 아래에 아니, 왼쪽 아, 대법원인지 그쵸.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네. 왼쪽 제일 밑에 상호 검색이라고 돋보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서는 상호 검색을 하시는데 그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제가 오늘 검색한 데는, 고양시 일산 동구 사례현동이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고양시로 바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네, 경기도의 의정부 법원의 고양시 지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뭐 김포도 있고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그 지역마다 누르셔가지고는 그 지역에 이 회사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을 하셔야지 돼요. 전국으로 하시면 엄청 많겠죠. 네, 그러니까 그 지원 지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국 중복이 아니고 지부 네, 지원 지원. 아 지원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하시기가 힘드시죠. 그 지역별로 나눠 있으시니까 그 지역에서만 없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점 주소는 꼭 도로명으로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은 저희가 지금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예전에는 5천만 원이 이제 그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래전부터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100만 원부터 가능한 뭐 100만 원이든 100원이든 다 가능한데 대부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이제 1천만 원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액면가는 5천 원, 뭐 100원, 500원 이것도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근데 저는 만 원으로 해봤고, 그래서 발행 주식수는, 1,000주. 그래서 1,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원 현황이 있는데요. 요즘은 1인 대표이사도 되죠. 그래서 1인 대표이사. 이게 자본금 10억까지는 가능하십니다. 근데 자본금 10억 이상부터는, 10억 미만은 1인이 가능하시고, 10억 이상부터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2명. 해서 이사가 3명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도 10억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10억 미만은 감사는 없어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조사보고인이라고 나와요. 주식을 갖지 아니한 조사보고인 한 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넣습니다. 이 감사는 넣었다가 이제 나중에 빼도 됩니다. 그리고 주주 현황을 보시면 여기 대표 본인에서 대표 본인이 100%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차등배당을 위해서 가족분들, 소득 없는 분들은 뭐 5%, 10%, 3%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보통은 이제 100%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요즘은 좀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회사의 사업 목적이에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디자인 회사를 이제 설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내 장식업, 환경 디자이너, 건축 공사업, 이렇게 인테리어 이런 거 다양하게 다 넣거든요. 근데 여기 플러스 요즘은 다 이제는 공장을 가지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공장을 사실 경우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도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 사업의 부대 사업 일체, 각 사항의 부대 사업 일체 이렇게 넣으시면 거기에 대한 부대 사업들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이런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지 된대요. 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고 방법은 그 지역에 이제는 지역 신문에 내셔도 되고, 저희는 이제 매일 경제 신문에 냈습니다. 자본금 잔고 증명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본금에 그 잔고 증명하는 것들을 대부분 대표님들께서는 그냥 본인의 통장 있는 거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는 분이 있어요. 내 잔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막 그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은행에 있죠. 그 해당 은행에 가셔서 잔고 증명서를 서류 한 장을 받아 오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는 법무팀에서 아니면 법무사님이 이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기타 필요 서류 및 비용들 여기 있는데요. 글씨는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법인을 세우려면 대표님의 그 인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표 이사하시는 분 네, 인감 한 통과 개인 인감 도장.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주가 미성년자가 있으면 자녀 중심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한 통 있고, 그 다음에 임원이 되신다면 임원은 이사 감사는 인감 증명서 한 통씩, 그 다음에 대표 이사는 주소 이력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네, 과거 이력이 다 나와야지 돼요. 네, 그리고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주민등록 등본하고 인감 하나 한 통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설립 비용은 법인 설립의 등록 면허세. 그러니까 뭐 건설업 같은 경우는 그 항목에 따라서 그런 등록세가 필요하거든요. 면허세가. 그래서 그런 사항이나 그 다음에 그런 면허가 없으시면 등기 비용 각 그 자본금에 따라서 기본 등기 비용과 지방 교육세.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보신 본점 임대차 계약서 법인 면허 전환 사전 협의 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는 개인 사업자 하실 때는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잖아요. 근데 법인으로 하시게 되면 법인 이름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이렇게 하시고 임대차 계약서 다시 이 등기에 있는 사업 그 뭐 주식회사 땡땡 디자인이면은 그걸로 해서 다시 쓰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그렇게 쓰셔서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세무서 가서 대표님이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대행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기하고 정관하고는 이제 법인 등기 이렇게 해서 다 나오는 거고요. 법인 인감 도장이 그때 나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법인 통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대표님들께서 이제 그런 순서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예,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인 카드도 다 만드시고 네, 하나의 은행에서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두세 개 이렇게 똑같이 만드셔도 돼요. 그럼 법인 명의의 그런 통장을 또 카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새는 하루에 몇 개 이상 몰고 발급이 안 돼요? 아,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하려면 DJ 카드로. 네. 저도 지금 하나 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네. 일단은 그냥 개입 사업체가 있고. 네. 등록을 했어요. 네. 나중에 질문.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개인 사업자를 하시다가 이제 법인으로 또 법인 또 하나 가지고 계시고 제가 만나본 대표님들 중에서 법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10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완전 그쪽 지역에서는 유지시죠. 근데 이제 그걸 다 쪼개서 또 가지고 계시고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도 사업자만 뭐 이렇게 자랑 이렇게 하시면서 15개 사업자가 있다고 개인 사업자가 요즘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점점 안 되죠. 차명이 안 되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네. 소득을 다 분산을 시키셨던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요거 보시면 법인 설립 이후 저희가 이제는 요런 관리되는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법인은 어렵다. 그리고 법인으로 갔다가도 다시 개인으로 오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정관의 재정이거든요. 사내 이사 감사 취임하는 거. 그리고 이사의 책임 한도 감면. 개인 사업은 개인 사업자 그 대표님이 모든 권리와 책임을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법인은 그 주식의 이제 퍼센트만큼만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책임 감면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에 대한 것도 3배수 이상, 뭐 6배수 이상 이렇게만
그까지만 그렇게 이제는 책임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간 배당하고 자사주 관련 근건데요. 이게 자사주는 대기업에만 있었었잖아요. 근데 2012년에 법이 바뀌면서 중소기업도 할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자사주를 하고, 그다음에 자사주가 뭔지 아시죠? 이게 줄임말이라서 좀 모르실 수도 있으셔서, 자사주가 자기 주식이에요. 자기 회사 주식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이 100%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회사에다가 주식을 팔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럼 법인에서 이제 회사를 그 주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예전에 이제는 뭐 주주가 3명 있어야 되고 5명 있어야 되고 발기인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전에 2002년 전후로 해서 그럴 때 주주가 5명이었는데 한 주주가 나는 여기 주식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겠다. 회사에다가 이 주식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주 중에서 아무도 그때 사지 않겠다. 그러면 한 사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사주를 그렇게 관련해서 하실 수 있고, 또 자사주를 가지고 뭐 스탁옵션이나 스탁그랜트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중간배당이 뭐냐면, 중간배당은 정기배당은 이제 결산하시고 3월에 이제 정기배당을 하실 수 있는데, 돈의 흐름이, 현금 흐름이 그때 녹록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월부터 결산하기 전까지 12월 이런 뭐 전까지 해서 저희가 중간 배당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금 흐름이 좋을 때.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중간 배당을 하시는데, 이 중간 배당 규정에 또 아래 항목에 들어가면 차등 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차등 배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법인을 하시게 되면 이게 법무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죠. 네, 어렵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대신 해드리니까 대표님께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시면 대표님이 듣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는 자본금 10억 이상 되시는 그런 회사도 많이 상담을 해드리는데, 그럴 때도 거기 이제 차등 배당하시고 중간 배당을 하시면 의외로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는 다 지분대로 그렇게 30% 있으면 대표님이 소득도, 근로소득도 뭐 1억 5천, 뭐 2억 가져가시는데, 이 배당도 또 그만큼 또 지분대로 가져가시면 엄청 소득이 많아지시잖아요. 그게 2천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종소세에 또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뭐 세금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냈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분산을 시켜드리니까 차등배당으로 훨씬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행주식도 종류주 포함하실 수 있고 안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급납입의 상계 규정, 요 출자전환 하시는 규정이 대부분 정관에 보면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회사들을 보면 이 규정이 없어서 나중에 가수금도 출자전환하실 수 있고, 영어권도 출자전환하실 수 있고, 특허도 이렇게 그 영어권처럼 해서 그 자본금을 이제 출자전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특허권을 평가를 해서. 근데 이런 규정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관에 요 규정도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하고 감사제도, 어떻게 이사회는 어떻게 하고 감사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 양도 제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가족 주주인데, 가족 주주가 아닐 경우가 있어요. 동업하실 경우, 그다음에 또 주식을 이제는 그 회사 직원들한테 해서 몇 프로씩, 20%씩, 30%씩 회사 직원들한테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양도 제한 이거를 걸어놓지 않으면, 혹시 이제 다른 쪽 상대 경쟁 회사에서 이 직원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주를 매수해서 이 저기를 가져가면, 주식을 가져가면 굉장히 위험한 게, 주식의 3%만 있어도 그 회사의 그 내부 그 문서를 보실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걸 요청을 하면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가족이 아닌 타인한테 갔을 때는 꼭 주식 양도 제한을 걸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원 보수, 퇴직금, 유족 보상금. 요번에 저희가 개정 세법이 새로 개정 세법 안이 나왔죠. 7월에, 7월 말에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이제 법인에서 주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임원의 퇴직금이 변경이 됐어요. 기존 이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배수거든요. 퇴직금의 배수가.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는 2배수예요. 예, 한 배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 정산이 가능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가 해당되시는 대표님들한테는 이거를 미리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저희가 이제는 퇴직금 중간 정산해서 3배수로 해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챙겨두시면 대표님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시는 거죠. 미리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유족 보상금도 규정에 다 있어야지만 요거는 되시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모든 그 법인의 임원은 보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무보수예요. 원래 이사들은 네. 뭐 공은 배당만 가고. 네, 이사가 주식이 없으면 배당도 없죠. 네, 무보수로 일하는 건데, 이 정관에 이렇게 임원 보수 규정과 퇴직금 규정, 유족 보상금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정관에 해놓기 때문에 이 정관이 대표님들과 이사님들, 그리고 뭐 감사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각 사항마다 뭐 특별 주총이 있을 수 있고 또 보통 결의 주총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맞게 그 법적인 절차대로 그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하고 규정 정비 이런 거 근로계약 제가 많이 보면 10인 정도 되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안 하시는 게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꼭 쓰셔야 되고, 그거를 도장 찍어서 하나를 사원에게 근로자한테 꼭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 명부 가지고 계셔야 되고, 비밀유지 서약서, 또, 10인 이상일 때는 취업 규칙 반드시 신고하고, 또, 이렇게, 볼수 있게 해놓으셔야 되고, 법정 의무 교육들이 있어요. 뭐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성교육, 성차별, 네, 그쵸. 안전교육. 그거는 이제 30인 이상. 안전교육은, 그리고, 5인 이상이 된다. 1인이어도 해야지 돼요. 네. 정보보안교육.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안에 그거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장애인 인식 장애인. 개선, 네, 그 교육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법정 의무 교육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지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권 평가,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개인은 60% 비과세, 네, 5억 있을 때는 3억을 비과세하고 2억에 대한 것만 기타 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5년간 20%씩 비용 처리를 해서 법인세 절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법인 전환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저희가 영어권으로 평가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분 이동과 증여도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하면 제가 말씀드린 여기 정관 재정에서 지분 이동하고 이런 것들 자세조에서 이익소각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표님들의 이제 가지급금을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카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좋은 게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소 설치. 네, 요거 운영하는 건데요. 연구개발비 총액의 25% 감면이에요. 그리고 제조업 하시는 분들 특히 금융하실 때 금융비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되거든요. 이것도 연구소가 있으면 다 경상개발비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게 되고요. 요게 그 연구개발비에서 이 절감 법인세 절감 받으시는 거는 5년간 2월 공제가 돼요. 내가 세금이 낼게
1,000만 원이다. 그런데 연구개발비 총액의 25%는 2,000만 원이에요. 그럼 1,000만 원을 공제받고도 1,000만 원이 남죠. 그럴 때는 5년 동안이나 계속 이월돼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리고 연구원은 월 소득 20만 원의 비과세를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를 올해부터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보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것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법인 운영을 조력을 하는데요. 정례 미팅을 통한 법인 운영 조력을 해드리고 있고요. 매달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 보수 상여를 근로자는 한번 정하면 그걸 쉽게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대표님들 그리고 임원진들은 좀 탄력적이에요. 이거를 계속 바꾸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매출이라든지 이익, 영업이익 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세팅을 다시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는 저희 회사 중에서 건강식품을 파시는데 굉장히 대박이 난 거예요. 작년에는 150억 매출이었는데 올해는 900억 예상, 1000억 가까이 이제 매출이 예상이 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순이익이 따지면 얼마가 되겠어요? 작년에도 150에 3억이 단기 순이익이었는데 이번엔 1000억에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수하고 상여 이제 다시 세팅해 드리고 그 배당 중간 배당 해 드리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의 가치도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결산 가기 전에 12월 전에 그런 걸 가결산하고 중간결산해서 다시금 이렇게 세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 어느 정도 걸리죠? 아, 법인을 전환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는 사항마다 다 달라요. 제가 이제 다음 달에는 법인 전환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인 전환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시는 방법이 포괄사업 양수도, 그렇죠. 포괄사업 양수도 방식이 있고 세관면 포괄사업 양수도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부분사업 양수도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세관면 현물 출자 방식도 있어요. 왜 개인의 이제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는 현물 출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본금을 이제는 그 현물로 대신 출자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다섯 번째는 중소기업 통합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크게 보시는데, 요거 방식마다 시간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법인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이 어떤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걸 하실 수 있는지에 따라서 뭐 한 달 내에 하실 수도 있고 6개월, 1년이 걸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이제 포괄사업 양수도 방식이시거든요. 근데 포괄사업 양수도 방식을 하시게 되면 개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은행의 부채까지 다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행에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되고, 은행에서 상관없다 그러면 이제는 바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됐을 때 한 뭐 그 빨리 서류를 또 대표님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잔고 증명서, 뭐 인감 이런 것들을 준비를 빨리 해주시면 거의 2주에서 한 달 고대에 이제는 법인을 저희가 이제 전환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무, 기장세무사 쪽에서도 결산을 빨리 해서 넘겨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은 한 달에서 세 달 사이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네, 또 질문. 질문은 여기 나중에 끄고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 네, 그럴까요?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또 많이 강의를,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시작해요. 어떻게 말한 거 해주세요. 여기 자리신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있는데 가방. 그 선생님, 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자리신가요? 네, 여기 앉으신. 네, 좋은 자리 맡으시고. 아니, 아니, 이걸 안 좋은 자리는 제가 이제. 어떻게 협약은 좀 하셨어요? 지금 조건. 네. 아, 조건하셨구나. 지금 뭐 협약 많이 하셨죠? 아니요, 저는 저희는 보험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주차 때문에 차 돌리시는 분이 있어서 약간 늦어졌는데요. 저희 성장과 절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위원 정현하고요.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했던 거 약간만 리뷰를 하면은요, 저희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잖아요. 개인 사업은 개인 업주가 경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그런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이 기업 경영상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형태를 변경하는데 어떻게 변경하는지 법적인 절차를 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것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비교해 드렸어요. 그래서 왜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랑 이렇게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이 세율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도 개인사업자를 만나고 왔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 8,800에서 1억 5천 사이세요. 그러면 세율이 얼마예요? 35%예요. 네, 거기다가 지방세 플러스하면 38.5%. 거기다 이제 건보료가 또 추가가 되겠죠. 저희가 거의 이제 7% 이상이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거의 45%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는 그 순이익이 조금 더 해서 뭐 1억 5천이다. 그럼 이제 거의 50%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님도, 오늘 만났던 대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종소세를 6월에 이제 성실신고 때문에 내는데 다 못 내서 카드로 내신대요. 예. 그리고 대출 받아서 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인 사업자하고 이제 법인 사업자로 이거를 변경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제가 장단점도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방법을 조금 아시면 개인 사업자 하시면서도 이제 법인에 대한 한 번도 안 가보셨으니까 되게 불안해하시고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법인으로 갔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이제 배당으로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배당으로 나 혼자만 받는 게 아니죠. 자녀들, 손자녀까지 다 해서 나눠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분산으로 이익을 나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제가 세금도 지난달에 이렇게 예시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법인 전환을 왜 해야 되는가? 거기서 보면 소득세율이 제일 큰 차이라고 했죠. 그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율이 7단계예요. 이렇게 6.6%부터 시작해서 46.2%까지.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나 건보를 합치면 5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어떻게 돼요? 11%에서 22%. 네, 이렇게 딱 거의 200억까지, 단기순이익 200억까지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2억까지는 11%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세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 하시는 대표님들이, 아, 내돈내 마음대로 못 쓴다. 이게 가장 그럼 큰,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네, 많이 하시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하신다 그러는데, 제일 첫 번째가,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필요할 때 빼고 넣고, 이거를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그걸 못 하셨는데, 법인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저희가 영어권을 평가를 해드려요. 이게 또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근데, 점점 제가 이 영어권을 평가를 해드렸을 때, 5년 전에 해드렸을 때는 이 80%가 비과세였거든요. 그러면 20%만 기타 소득세로 내시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개인 사업자 하시던 분이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셨는데, 올해는 이게 60%가 비과세예요. 네, 그래도 크죠. 네, 왜냐면, 3억을 가져오려고 해도 3억에 대한 세부관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3억이면은 종합소득세 몇 프로를 내시는 거죠? 법인세요? 40%, 아니요. 아니요. 개인사업자 했을 때 아, 40%니까. 40% 이상이죠. 네. 근데 40% 이상에서 거기서 떼면 50%거든요. 근데 50%를 내시게 되면 3억을 했을 때 1억 5천을 세금으로 내죠. 근데 이 영어권을 하시게 되면 3억을 영어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60%가 비과세예요. 그럼 얼마일까요? 3억에 60%. 3억에 60%, 1억 8천. 그렇죠. 1억 8천이 비과세예요.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네. 1억 2천에 대한 것만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1억 2천에 대한 구간은 35%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기타 소득세만 내시고, 그리고 5년 동안 이 3억 원을 법인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법인의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법인세도 굉장히 감하게 되고, 법인 개인에서는 종소세를 내시지만 법인에서는 대표님이 어떤 세금을 내시죠? 근로소득세. 예, 이제 근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업소득에서 이제 근로소득으로 바뀌시는 거죠. 그래서 그 근로소득을 이 영어권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근로소득세도 완전히 적게 내시는 거죠. 어떤 대표님은 자기 본인의 그 급여를 책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영어권으로만 가져가세요. 이미 세금 다 내신 거라 세금 없이 다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영어권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은 법인대로 5년 이상 이거를 비용 처리로 떨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법인세 절감되고 소득세도 절감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또 대부분 지금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성실신고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뵀던 대표님은 제조업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작년에도 14억을 하셨고 올해는 15억 가까이 되신대요. 그럼 계속 성실신고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은 법인 전환을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렇죠. 당연히 하셨어야죠. 5천 이상이면 하라고 제조업은 지금 7억 5천이 성실신고 대상이에요. 네. 요거는 지금 매출량이라는 거죠? 네, 매출이죠. 매출량, 네, 매출. 매출. 네, 매출이 7억 5천인데, 이 제조업에서 보통 이제 하시게 되면 다 10억이 넘으시거든요. 작년, 재작년에서 저희가 이제는 재작년에는 10억이었어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7억 5천. 내년 2020년에는 제조업이 얼마가 성실신고냐면 5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법인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1시간 전에 만났던 대표님은 법인이신데 5억이세요, 매출이. 네, 세금 거의 내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성실신고를 개인 사업을 하시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무를 하실 때 격리하시는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게그 영업이익을 줄일 수가 없대요. 성실신고는. 왜냐하면 동종 업계에 만약에 10억 매출을 한다. 그러면은 20% 이상은 아니면 10% 이상은 업종별로 그 영업이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결손이 나도 이거는 잡아야지 세무조사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장세무사님 쪽에서도 맞추라고 할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개인 사업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계속 악순환에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법인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나면 마이너스 처리를, 결손 처리를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 고민하시는 거를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의 각종 절세 혜택이 있었어요. 대표 이사님의 보수, 또 접대비, 각종, 에 따라서 각종 절세 혜택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익 실현이 용이하죠. 왜냐하면 보수 상여든 근로소득이 있고, 배당하고 지분 했든 이자 주주와 임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인은 대외 신용도가 또 증가되죠. 그리고 또 저희가 요즘 이 정책 자금을 하면서 가장 크게 또 얘기하는 것이 R&D를 할수 있다는 거. 정부 과제에서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당연 우선시가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저희가 가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을 하고 요번달하고 더 법인을 많이 해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R&D를 좀 이용하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추가한 요 사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법인 전환할 때도 똑같이, 예, 제가 그 넣어드렸는데 혹시 요 뒤에 있네요. 노트북 뒤에. 네. 좀 작지만 한번 그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무사님의 영역이에요. 법무 파트인데, 제일 처음에 신규 법인 설립하면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상호가. 네. 그래서 주식회사는 앞에 붙여도 되고, 뒤에 붙여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상호를 할때 법인은 중복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알아볼까요?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이트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검색 사이트가 어딘지. 아, 인터넷 대법원. 네, 대법원에 치시면 국세청은 아니고요. 대법원. 이거 법무 파트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대법원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호 검색이라고 오른쪽 맨 아래에, 아니, 왼쪽. 아, 그쵸. 네. 왼쪽 제일 밑에 상호 검색이라고 돋보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는 상호 검색을 하시는데 그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제가 오늘 검색한 데는 고양시 일산 동구 사례현동이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고양시로 바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네, 경기도의 의정부. 의정부 법원의 고양시 지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뭐 김포도 있고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그 지역마다 누르셔가지고는 그 지역에 이 회사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을 하셔야지 돼요. 전국으로 하시면 엄청 많겠죠. 네, 그러니까 그 지원 지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국 중복이 아니고 지부 네, 지원 지원. 아 지원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하시기가 힘드시죠. 그 지역별로 나눠 있으시니까 그 지역에서만 없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점 주소는 꼭, 도로명으로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은 저희가 지금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예전에는 5천만 원이 이제 그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래전부터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100만 원부터 뭐 100만 원이든 100원이든 다 가능한데, 대부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이제 1천만 원 이렇게 해봤고요. 액면가는 5천 원, 뭐 100원, 500원, 이것도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근데 저는 만 원으로 해봤고, 그래서 발행 주식수는
천주, 그래서 1,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원 현황이 있는데요. 요즘은 1인 대표이사도 되죠. 그래서 1인 대표이사, 이게 자본금 10억까지는 가능하십니다. 근데 자본금 10억 이상부터는, 10억 미만은 1인이 가능하시고, 10억 이상부터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2명, 해서 이사가 3명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도 10억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10억 미만은 감사는 없어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조사보고인이라고 나와요. 주식을 갖지 아니한 조사보고인 한 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넣습니다. 이 감사는 넣었다가 이제 나중에 빼도 됩니다. 그리고 주주 현황을 보시면 여기 대표 본인에서 대표 본인이 100%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차등 배당을 위해서 가족분들, 소득 없는 분들을 5%, 10%, 3%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보통은 이제 100%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요즘은 좀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회사의 사업 목적이에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디자인 회사를 이제 설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내 장식업, 환경 디자이너, 건축 공사업, 이렇게 인테리어, 이런 거 다양하게 다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 플러스 요즘은 다 이제는 공장을 가지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공장을 사실 경우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도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 사업의 부대 사업 일체, 각 사항의 부대 사업 일체 이렇게 넣으시면 거기에 대한 부대 사업들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이런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지 된대요. 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고 방법은 그 지역에 이제는 지역 신문에 내셔도 되고, 저희는 이제 매일 경제 신문에 냈습니다. 자본금 잔고 증명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본금의 그 잔고 증명하는 것들을 대부분 대표님들께서는 그냥 본인의 통장 있는 거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는 분이 있어요. 내 잔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막 그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그 은행에 있죠. 그 해당 은행에 가셔서 잔고 증명서를 서류 한 장을 받아오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는 법무팀에서 아니면 법무사님이 이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기타 필요 서류 및 비용들 여기 있는데요. 글씨는 잘안 보이시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법인을 세우려면 대표님의 인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표 이사하시는 분의 인감 한 통과 개인 인감 도장.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주가 미성년자가 있으면 자녀 중심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한통 있고, 그 다음에 임원이 되신다면 임원은 이사 감사는 인감 증명서 한 통씩, 그 다음에 대표 이사는 주소 이력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네, 과거 이력이 다 나와야지 돼요. 네, 그리고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주민등록 등본하고 인감 하나 한통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설립 비용은 법인 설립의 등록 면허세. 그러니까 건설업 같은 경우는 그 항목에 따라서 그런 등록세가 필요하거든요. 면허세가. 그래서 그런 사항이나, 그 다음에 그런 면허가 없으시면 등기 비용, 각그 자본금에 따라서 기본 등기 비용과 지방 교육세.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보신 본점 임대차 계약서 법인 면허 전환 사전 협의 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는 개인 사업자 하실 때는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잖아요. 근데 법인으로 하시게 되면 법인 이름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이렇게 하시고 임대차 계약서 다시 이 등기에 있는 사업 그뭐 주식회사 땡땡 디자인 이면은 그걸로 해서 다시 쓰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그렇게 쓰셔서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세무서 가서 대표님이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대행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기하고 정관하고는 이제 법인 등기 이렇게 해서 다 나오는 거고요. 법인 인감 도장이 그때 나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법인 통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대표님들께서 이제 그런 순서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예,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도 다 만드시고, 네, 하나의 은행에서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두세 개 이렇게 똑같이 만드셔도 돼요. 법인 명의의 그런 통장을 또 카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새는 하루에 몇개 이상 이거 발급이 안 돼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하려면 DJ 카드로. 네. 저도 지금 하나 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네. 일단은 그냥 개입 사업체가 있고 네. 법인 등록을 했어요. 근데 네. 나중에 질문할게요. 네. 끝나고.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개인 사업자를 하시다가 이제 법인으로 또 법인도 하나 가지고 계시고, 제가 만나본 대표님들 중에서 법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10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완전 그쪽 지역에서는 유지시 대기업이네요, 그냥. 네, 유지시죠. 근데 이제 그거 다 쪼개서 또 가지고 계시고,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도 사업자만, 뭐, 이렇게 자랑, 이렇게 하시면서 15개 사업자가 있다고, 개인 사업자가. 요즘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점점 안 되죠. 차명이 안 되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네, 소득을 다 분산을 시키셨던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요거 보시면 법인 설립 이후 저희가 이제는 요런 관리되는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법인은 어렵다. 그리고 법인으로 갔다가도 다시 개인으로 오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정관의 재정이거든요. 사내 이사 감사 취임하는 거. 그리고 이사의 책임 한도 감면. 개인 사업은 개인 사업자 그 대표님이 모든 권리와 책임을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법인은 그 주식의 이제 퍼센트만큼만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책임 감면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에 대한 것도 3배수 이상, 뭐 6배수 이상 요렇게만 고까지만 그렇게 이제는 책임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간 배당하고 자사주 관련 근건데요. 이게 자사주는 대기업에만 있었었잖아요. 근데 2012년에 법이 바뀌면서 중소기업도 할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자사주를 하고 그다음에 자사주가 뭔지 아시죠? 이게 줄임말이라서 좀 모르실 수도 있으셔서 자사주가 자기 주식이에요. 자기 회사 주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이 100%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회사에다가 주식을 팔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럼 법인에서 이제 회사를 그 주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예전에 이제는 주주가 3명 있어야 되고 5명 있어야 되고 발기인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전에 2002년 전후로 해서 그럴 때 주주가 5명이었는데 한 주주가 나는 여기 주식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겠다. 회사에다가 이 주식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주 중에서 아무도 그때 사지 않겠다. 그러면 한 사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사주를 그렇게 관련해서 하실 수 있고 또 자사주를 가지고 뭐 스탁옵션이나 스탁그랜트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중간배당이 뭐냐면 중간배당은 정기배당은 이제 결산하시고 3월에 이제 정기배당을 하실 수 있는데 돈의 흐름이 현금 흐름이 그때 녹록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월부터 결산하기 전까지 12월 이런 뭐 전까지 해서 저희가 중간 배당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금 흐름이 좋을 때.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중간 배당을 하시는데 이 중간 배당 규정에 또 아래 항목에 들어가면 차등 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차등 배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법인을 하시게 되면 이게 법무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죠. 네, 어렵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대신 해드리니까 대표님께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시면 대표님이 듣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는 자본금 10억 이상 되시는 그런 회사도 많이 상담을 해드리는데, 그럴 때도 거기 이제 차등배당 하시고 중간배당을 하시면 의외로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는 다 지분대로 그렇게 30% 있으면 대표님이 소득도, 근로소득도 뭐 1억 5천, 뭐 2억 가져가시는데, 이 배당도 또 그만큼 또 지분대로 가져가시면 엄청 소득이 많아지시잖아요. 그게 2천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종소세에 또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뭐 세금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냈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분산을 시켜드리니까 차등배당으로 훨씬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행주식도 종류주 포함하실 수 있고 안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급납입의 상계 규정, 요 출자전환 하시는 규정이 대부분 정관에 보면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회사들을 보면 이 규정이 없어서 나중에 가수금도 출자전환하실 수 있고, 영업권도 출자전환하실 수 있고, 특허도 이렇게 그 영업권처럼 해서 그 자본금을 이제 출자전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특허권을 평가를 해서. 근데 이런 규정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관에 요 규정도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하고 감사제도, 어떻게 이사회는 어떻게 하고 감사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 양도 제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가족 주주인데, 가족 주주가 아닐 경우가 있어요. 동업하실 경우, 그 다음에 또, 주식을 이제는 그 회사 직원들한테 해서, 몇 프로씩, 20%씩, 30%씩 회사 직원들한테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양도 제한 이거를 걸어놓지 않으면, 혹시 이제는 다른 쪽 상대 경쟁 회사에서 이 직원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주를 매수해서 이 저기를 가져가면, 주식을 가져가면 굉장히 위험한 게, 주식의 3%만 있어도 그 회사의 그 내부 그 문서를 보실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걸 요청을 하면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가족이 아닌 타인한테 갔을 때는 꼭 주식 양도 제한을 걸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원 보수, 퇴직금, 유족 보상금. 요번에 저희가 개정 세법이 새로 개정 세법안이 나왔죠. 7월에, 7월 말에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이제 법인에서 주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임원의 퇴직금이 변경이 됐어요. 기존 이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배수거든요. 퇴직금의 배수가.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는 두 배수예요. 예, 한 배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 정산이 가능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가 해당되시는 대표님들한테는 이거를 미리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저희가 이제는 퇴직금 중간 정산해서 3배수로 해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대표님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시는 거죠. 미리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유족 보상금도 규정에 다 있어야지만 요거는 되시는 거 아시죠? 왜냐면 모든 그 법인의 임원은 보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무보수예요. 원래 이사들은 네. 뭐 고문. 배당만 가고. 네, 이사가 주식이 없으면 배당도 없죠. 네, 무보수로 일하는 건데, 이 정관에 이렇게 임원 보수 규정과 퇴직금 규정, 유족 보상금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정관에 해놓기 때문에, 이 정관이 대표님들과 이사님들, 그리고 뭐 감사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각 사항마다 뭐 특별 주총이 있을 수 있고, 또 보통 결의 주총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맞게 그 법적인 절차대로 그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하고 규정 정비 이런 거, 근로계약 제가 많이 보면 10인 정도 되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안 하시는 게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꼭 쓰셔야 되고, 그거를 도장 찍어서 하나를 사원에게 근로자한테 꼭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 명부 가지고 계셔야 되고, 비밀유지 서약서, 또 10인 이상일 때는 취업 규칙 반드시 신고하고, 또 이렇게
볼수 있게 해놓으셔야 되고, 법정 의무 교육들이 있어요. 뭐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성교육, 성차별, 네, 그쵸? 안전교육. 그거는 이제 30인 이상 안전교육은, 그리고 성교육이 5인 이상이 된다. 1인이어도 해야지 돼요. 네, 정보보안 교육. 개인정보 아, 개인정보. 보안에 그거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장애인 아, 인식 장애인. 개선, 네, 그 교육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법정 의무 교육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지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권 평가,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개인은 60% 비과세, 네, 5억 있을 때는 3억을 비과세하고 2억에 대한 것만 기타 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5년간 20%씩 비용 처리를 해서 법인세 절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법인 전환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저희가 영어권으로 평가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분 이동과 증여도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하면 제가 말씀드린 여기 정관 재정에서 지분 이동하고 이런 것들 자사주에서 이익 소각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표님들의 이제 가지급금을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카드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가장 좋은 게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소 설치. 네, 요거 운영하는 건데요. 연구개발비 총액의 25% 감면이에요. 그리고 제조업 하시는 분들 특히 금영하실 때 금영비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되거든요. 이것도 연구소가 있으면 다 연구 경상개발비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게 되고요. 요게 그 연구개발비에서 이 절감 법인세 절감 받으시는 거는 5년간 2월 공제가 돼요. 세금이 낼게 1,000만 원이다. 그런데 연구개발비 총액의 25%는 2,000만 원이에요. 그럼 1,000만 원을 공제받고도 1,000만 원이 남죠. 그럴 때는 5년 동안이나 계속 2월 돼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리고 연구원은 월 소득 20만 원의 비과세를 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와 연구개발 활동 조사 보고서를 올해부터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보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것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법인 운영을 조력을 하는데요. 정례 미팅을 통한 법인 운영 조력을 해드리고 있고요. 매달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 보수 상여를 근로자는 한번 정하면 그걸 쉽게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대표님들 그리고 임원진들은 좀 탄력적이에요. 이거를 계속 바꾸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매출이라든지 이익, 영업이익 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세팅을 다시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는 저희 회사 중에서 건강식품을 파시는데 굉장히 대박이 난 거예요. 작년에는 150억 매출이었는데 올해는 900억 예상, 1000억 가까이 이제 매출이 예상이 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그 순이익이 따지면 얼마가 되겠어요? 작년에도 150에 3억이 단기 순이익이었는데 이번엔 1000억에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수하고 상여 이제 다시 세팅해드리고, 그 배당, 중간 배당해드리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의 가치도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결산 가기 전에, 12월 전에 그런 걸 가결산하고 중간결산해서 다시금 이렇게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아, 진짜. 법인을 전환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는 사항마다 다 달라요. 제가 이제 다음 달에는 법인 전환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인 전환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시는 방법이 뭐 포괄사업 양수도, 그쵸? 포괄사업 양수도 방식이 있고, 세관면 포괄사업 양수도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부분사업 양수도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세관면 현물 출자 방식도 있어요. 왜 개인의 이제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는 현물 출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본금을 이제는 그 현물로 대신 출자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다섯 번째는 중소기업 통합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크게 보시는데, 요거 방식마다 시간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법인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이 어떤 이 5가지 중에 어떤 걸 하실 수 있는지에 따라서 뭐한달 내에 하실 수도 있고 6개월, 1년이 걸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이제 포괄 사업 양수도 방식이시거든요. 근데 포괄 사업 양수도 방식을 하시게 되면 개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은행의 부채까지 다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행에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되고 은행에서 상관없다 그러면 이제는 바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됐을 때한뭐그 빨리 서류를 또 대표님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잔고 증명서, 뭐 인감 이런 것들을 준비를 빨리 해주시면 거의 2주에서 한달 고대 이제는 법인을 저희가 이제 전환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세무, 기장세무사 쪽에서도 결산을 빨리 해서 넘겨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은 한 달에서 세달 사이,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네, 또 질문. 질문은 여기 나중에 끄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네, 그럴까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또 많이, 강의를,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